안녕하세요. 이번에는 비스트워즈 제품 라인업의 마스터피스 MP34번 치토입니다. 이제 옵티머스랑 같은 맥시멀 소속의 캐릭터고요. 작중에서는 되게 발랄한 캐릭터로 나와 있다가 이제 뭐 레트랩이랑 이제 다이노봇의 캐릭터성에 조금 밀려서 조금 밀린 아이가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박스 아트샷은 이렇게 로봇 모드, 비스트 모드 이렇게 되어 있고요. 밑에는 뭐 중국어 적혀 있고요. 배는 이렇게 내장건. 비스트워즈에서의 치토가 쓰는 총, 이 무기가 이제 내장이에요. 그래서 안에 내장건이라고 불리우는 총을 들고 있고요. 뒤에는 이렇게 작중에서 보이는 치토의 모습도 있고, 이렇게 마스크를 바꿔줄 수도 있고요. 이렇게 누워서 총을 쏘는 자세도 있고요. 되게 깔끔하게 잘 나왔습니다. 박스는 일단 되게 조그맣고요. 한번 박스를 개봉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박스를 열시면 안에 비스트워즈 제품들이 이렇게 카드가 하나씩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캐릭터 카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뭐 조금 잘못 잘려 있는 듯한 카드가 들어 있습니다. 뭐 평균 능력치는 아무래도 옵티머스보다 조금 작고요. 이렇게 일본어 설명서가 들어가 있고요. 중국어 설명서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제품은 이제 중국에서 중국 내수용으로 판매하는 제품인 3C 버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중국어 설명서가 따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렇게 마스크, 로봇 모드일 때 변경해 주실 수 있는 마스크랑 이렇게 비스트 모드일 때 변경해 주실 수 있는 마스크 두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제품을 꺼내면 이제 마스터피스 치토의 본체랑 이렇게 비스트 모드일 때 바꿔주실 수 있는 얼굴 두 개, 그리고 로봇 모드 시에 바꿔주실 수 있는 얼굴 두 개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좀 흘겨보는 듯한 얼굴이 들어가 있고요. 모든 비스트 모드 마스크는 이렇게 입이 벌어질 수 있는 기믹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염은 좀 낚싯줄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좀 빳빳한. 그리고 이거는 깜짝 놀란 치토의 마스크입니다. 작중에서도 이런 표정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되게 잘 표현을 해준 것 같습니다. 뭐 도색도 되게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로봇 모드 시의 마스크입니다. 눈이 조금 큰 로봇 마스크고요. 살짝 웃고 있는 치토의 마스크입니다. 이런 펄 도색도 정말 잘 들어가 있어요. 이런 이제 맥시멀 군단의 마크도 잘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치토의 본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기본 얼굴은 지금 이렇게 좀 멍한 얼굴을 가지고 있고요. 이렇게 좀 입을 벌리실 수 있는 기믹도 있고요. 가동은 앞다리는 요 정도. 그리고 이렇게 옆으로 벌릴 수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 부분도 요 정도 가동이 되고요. 발가락도 이렇게 조금씩 가동이 됩니다. 그리고 이 뒷발 부분은 나중에 다리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동률은 조금 좋은 편이에요. 여기도 이렇게 들어가고 발가락도 조금 움직입니다. 꼬리도 요 정도 움직이고요. 이 등판에 이 꼬리 달려 있는 부분이랑 이 안쪽에 일명 내장건이에요. 이렇게 비스트 모드 시에도 따로 남는 루즈 없이 이렇게 보관을 해 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도색 살짝 미스도 있고요. 일단 제품은 일단 이런 도색 미스 조금 있는 거 말고는 되게 잘 만들어 준 것 같아요. 뭐 좀 아쉬운 부분들이 뭐 몇 군데 있지만 이렇게 동물이 로봇이 되는 게 좀 말도 안 되는 설정이기도 하고 그래도 최대한 이렇게 고증을 살려준 게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마스터피스 옵티머스 프라이멀 제품이랑의 크기 비교입니다. 이건 제네레이션 라이녹스와 이제 비스트 모드 크기 비교이고요. 이건 이제 제네레이션 레트랩과의 비스트 모드 크기 비교입니다. 그리고 이건 블랙맘바 IT02. 어차피 정품이랑 사이즈는 동일하기 때문에 이제 다이노봇과의 크기 비교이고요. 그리고 이제 비스트 모드 시에 마스크는 이렇게 앞쪽을 떼서 이제 다른 거를 껴주실 수 있고요. 살짝 이렇게 빼신 상태로 하시면 이 안쪽에 이 조인트 부분이 옆으로 살짝씩 돌아가요. 그래서 이제 옆을 보는 그런 치토를 표현해 주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옆으로 좀 돌아가고.
그리고 이번엔 MP34 치토의 변신 영상을 좀 보여드릴까 합니다. 아무래도 비스트워즈 제품들이 그렇듯이 변신이 뭐 많이 어렵지는 않은데요. 그래도 뭐 도색 까짐 같은 거 좀 주의해 주시고 오밀조밀하게 변신하는 맛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원래 얼굴을 이렇게 붙여서 변신을 시켜 주셔도 되는데 저는 이런 좀 수염이나 이런 게 좀 걸리는 게 싫어서 얼굴을 빼고 변신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일 먼저 여기 옆에 이렇게 살짝 벌리시면서 빼실 수 있어요. 이렇게 빼시면 이제 메인 총, 저격총 같은 이 조인트 부분이랑 여기랑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살짝 빼신다고 생각하시고 이게 이제 저격총 같은 겁니다. 이 총 변형부터 보여드릴게요. 이 총 변형은 이렇게 올려주시고 여기 끝에 살짝 조인트가 있어요. 그거랑 여기 구멍에 들어갈 수 있게 이렇게 돌려줍니다. 딱 소리가 나요. 그래서 딱 소리 나게 해주시고 여기 이 뒤 옆에 부분은 안쪽으로 쭉 안 들어갈 때까지 넣어주시면 되고 그리고 이 뒤에 부분 총 부분 올려주시고요. 여기서 한 바퀴 돌려주실 수 있어요. 이렇게 한 바퀴 돌려주시고 딱 이렇게 일직선 되게 해주시고 여기 위에 부분에서 눌러주시면 안에 손잡이 부분이 나옵니다. 이 손잡이 부분 빼주시고 이렇게 손으로 쥐어주시고 이렇게 닫아주시면 총이 완성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배 쪽에 있는 내장건을 빼주실 거예요. 이렇게 내장건 살살 이쪽 안쪽에 요 안쪽에 조인트가 있기 때문에 거기를 빼주신다고 생각하시고 여기가 살짝 걸려요. 그래서 이 걸리는 거 조심해 주시고 이렇게 톡하고 빼시면 내장건 빠지고요. 이 내장건 여기 뾰족한 부분 조인트 부분 이렇게 열어주시고 안에 총 빼주시고 다시 닫아주시고 여기 손잡이 부분 빼주시면 이렇게 일명 내장건 요게 이제 내장 모양이에요. 이렇게 조인트가 있기 때문에 손으로 쥐어 주실 때 조금 더 고정력이 더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본체는 여기 이제 허리 부분 살짝 들어 주시고요. 다리 먼저 바꿔 주실 거예요. 다리 이렇게 내려 주시고 이 안쪽에 이게 지금 조인트로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살짝 내려 주시면 이렇게 빠지고요. 다리를 이렇게 해서 한 바퀴 돌려줍니다. 그러니까 이 표본 무늬가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게 이제 다리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게 이렇게 돌려주시고요. 허리를 한 바퀴 돌려주실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다시 연결 해주시면 되고요. 이 허리 부분은 여기 이제 밀 수 있어요. 이렇게 밀어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이 부분이 앞부분이 되는 거고요. 이제 발은 이렇게 살짝 펴주셔서 닫아주시고 여기 이렇게 관절 펴주시고요. 무릎 관절 이렇게 펴주시고 이쪽도 다리 넣어주시고 여기 이제 무릎 부분 정강이 부분을 이렇게 열 수 있어요. 이렇게 정강이 부분 열어주시고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다리 이렇게 펴주셔서 내려주실 때 이 뒤꿈치 부분 펴주시고 내려주시고 여기 앞으로 펼 수 있게 이렇게 딱 고정되게 해주시면 되고 여기 정강이 닫아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다리가 끝이에요. 변신이 뭐 어려운 편이 아니라서 그리고 여기 등 부분 요 목이랑 연결되어 있는 조인트 빼주시고 이렇게 벌려주시면 이 부분이 이제 팔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안쪽에 팔 되는 부분들을 이렇게 빼줍니다. 이렇게 빼주셔서 이 볼 조인트 같은 거는 이제 이렇게 옆으로 나올 수 있게 해주시고 이렇게 여기 이중관절 한 번 더 빼주시고요. 이렇게 빼주시고 아까 등 덮개 부분 이렇게 조인트가 있어요. 이렇게 뒤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 손을 다 막고 있는 이 덮개 부분을 뒤로 보내주시면서 손은 요 모양으로 그리고 얼굴을 이렇게 들어줍니다. 이 안쪽에 홈 파인 부분에 이 뿔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로봇 모드 시에는 살짝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주시고요. 이게 아무래도 그 비스트 모드 시에 얼굴을 빼고 변신을 시키게 되면 로봇 모드 시에 가슴 안쪽이 좀 휑해 보일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한 바퀴 돌리실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한 바퀴 돌리시고 그 다음에 얼굴을 껴주시고 넣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상태로 넣어 주시는데 여기 이제 이중인지예요. 이 넓은 면적은 안으로 들어가게 해 주시고요.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게, 그리고 여기 조그만 부분은 바깥으로 나오게끔 해 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수염 구겨져 있는 게 싫어서 저는 얼굴을 빼고 변신했는데 이번에는 한번 얼굴을 넣고 변신을 해 볼게요. 그리고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등쪽 파츠 부분들을 이렇게 내려줍니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여기 끝에 조인트 부분이랑 여기 목 밑에 조인트 부분 구멍이랑 맞게끔 넣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목 조인트 부분 연결해 주신 다음에 이렇게 머리 내려주시고요. 팔 정리 해주시고 이제 이 뒤에 부분 보시면은 이 안쪽에 요 흰색 살색 조인트랑 여기 안에 보시면 이렇게 홈파인 곳이 있어요. 이렇게 홈파인 곳이 맞게끔까지만 이렇게 올려주시고요. 여기도 이 홈파인 곳이랑 이 흰색 조인트 부분 할 수 있게 올려주시면 됩니다. 뒤로 끝까지 올려주시면 돼요. 너무 힘으로 해주지 마시고 파손 조심해 주시고 여기가 이렇게 일직선으로 나올 때까지만 당겨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 오른쪽 발, 지금 제가 보기에 오른쪽 발 조인트 부분이랑 여기 홈파인 부분 껴서 고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부분이 돌아가기 때문에 억지로 힘으로 하지 마시고 다리 돌려주시면서 넣어주시면 쉽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껴주시면 뒤에 다리가 고정이 되고요. 이렇게 팔 정리해 주시고 이렇게 단차 정리를 다 해주시면 마스터피스 MP34 치토의 로봇 모드가 완성이 됩니다. 되게 이제 작중에서랑 엄청 비슷하게 잘 나와준 것 같아요. 일단 동물이 로봇을 변신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어려운 조형일 거라고는 예상은 했는데 그래도 최대한 작중에서랑 비슷한 모습을 뽑아줬습니다. 이제 트랜스메탈로 넘어가기 전에 이제 시즌1에서 나온 디자인이고요. 일단 로봇 모드 시에 팔은 이렇게 360도 돌아가는데 뒤에 여기에 막히기 때문에 다는 못 돌아가고요. 팔꿈치는 요 정도 굽히실 수 있고요. 손가락은 전지 가동은 아니고 이렇게 벙어리 장갑 다 움직이고요. 엄지는 따로 안 움직이고 손목도 360도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안쪽으로 살짝 굽힐 수가 있고요. 그리고 허리도 이렇게 돌아가고요. 원하시면 360도 다 돌릴 수 있으세요. 그리고 뭐 여기 일자로 다리 찢기도 가능하시고요. 이제 여기 뒤에를 이렇게 올려주실 수 있어요. 이렇게 올려주시고 뭐 다리 이렇게 포징 해주셔도 되고요. 무릎은 요 정도, 앞으로는 요 정도, 뒤로는 요 정도 움직이고요. 발바닥은 이렇게, 그리고 발꼬락도 살짝 이런 식으로 되고요. 이 처음에 저격총 같은 경우에는 여기 뒤에 보시면 여기 조인트, 이 조인트 부분이랑 이 파란색 부분 이렇게 껴주시고요. 그리고 살짝 내려주시고 여기 뒤에 부분, 요 조인트 부분이랑 이 내장건, 요 파란색 부분 이렇게 살짝 껴주시면 모든 무기가 이렇게 수납이 가능합니다. 무기는 수납이 이렇게 되고요. 이 마스크 같은 경우에는 이 뿔이랑 이 감싸주고 있는 부분은 안 빠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뿔 잡고 살짝 빼주시면 되는데 좀 어렵네요. 그리고 이렇게 안으로 살짝 넣어주셔서 이렇게 하시면 웃고 있는 치토가 완성이 됩니다. 마스크는 이렇게 변경해 주시면 되고 안에는 이렇게 투광이 될 수 있게 클리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총 같은 경우에는 손 펴주시고 안에 여기 조인트 부분이 살짝 있어요. 그래서 이 파란 검 부분 안으로 쭉 넣어주시면 그 조인트 부분이랑 연결이 딱 됩니다. 그리고 쥐어주시면 좀 짱짱하게 쥐어주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격총도 동일하게 끼워주시면 돼요. 근데 저격총은 고정하는 부위는 따로 없고요. 그냥 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마스터피스 옵티머스 프라이멀 로봇 모드와의 크기 비교입니다. 옵티머스 프라이멀이 되게 작게 나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마스터피스 치토랑 비교해보면 작중에서의 고증은 얼추 맞는 것 같아요. 되게 크기가 이쁘게 잘 맞고요. 치토가 오히려 더 되게 조그맣게 나왔습니다.
되게 조그맣게 나왔는데도 되게 알차게 잘 표현을 해준 것 같고요. 마스터피스 제품군이기 때문에 기대를 조금 했는데 그 기대 이상으로 되게 깔끔하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일단 이 마스터피스 옵티머스 프라이멀처럼 이렇게 도색가짐이 좀 심하지도 않고요. 이거는 이제 타카라판이고 이건 이제 중국 내수용 3C 제품인데 제가 이제 그냥 타카라판은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도색도 되게 짱짱하게 잘 되어 있고요. 관절도 되게 다 뻑뻑해요. 모든 관절 부분들이 다 뻑뻑하기 때문에 이런 포징이나 가지고 노는 데에는 오히려 3C 제품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타카라제가 어떤지는 잘 모르겠어요. 일단 여기까지가 마스터피스 MP34 비스트워치토 제품 리뷰였고요. 봐주셔서 감사합니다.